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 공식 행사와 2부 만찬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행사 순서는 이미 나눠드린 행사 순서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펠레타 총영상은 1976년 12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내일이 공간개설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간개설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오늘 행사에서는 특별히 김성진 총영상께서 한일 차세대 육성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존 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가급적 자리 이동을 차지해 주시고 후레쉬가 꺼지는 카메라의 사용이나 휴대폰 소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간개설 40주년 기념 공포단체 초청 만찬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국회에 대한 경례. 충성을 말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사고 교통용사의 사용사가 있겠습니다. 백성에서는 다행이라는 그리고 동안 기록만 동안의 예약대장님 조성현 평통엠바대장님 그리고 국가 보단대장님 그리고 회원님 오늘 길도 막히고 비오는 길 날씨에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총회사께 잠시 후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한 성과님을 대신하는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공간에서 41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40년간 공간이 아까와 동고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한 행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 에프라타 총사관은 좀 전에 그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1976년 12월 1일에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당시 이후에는 총 6개의 총사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에는 7번째로 총사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동남부 지역은 주 휴스턴 총사관에서 가능하였습니다. 역사문을 보기 위해 휴스턴까지 장거리 여행을 해야 당시 동부분들 밑에는 총사관의 7곳보다 반가웠습니다. 생각됩니다. 우리 총사관은 현재 미 동남부 6개조와 미국형 2개 도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주 마이애미 총사관이 설치되었다가 개설해진 플로리다주와 관할지역의 입지가 제일 되기도 했습니다. 그 총사관은 현재 인차건물을 사용 중이고 지금까지 2차례 이전을 한바했습니다. 개설 당시 다운타운에 있는 페리스 파크 등에 처음 최초로 이주하였고 그로부터 5년 후 현재의 인터내셔널 파워빌딩 5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시 2010년에 같은 건물 21층으로 재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은 초대 총영사님을 시작으로 총 15분의 총영사님을 다녀가셨고 김성진 총영사께서는 제16대 총영사로 2년 전에 부임하셨습니다. 총영사가 개편 당시 영사 2역은 총영사를 포함해서 3명의 주간 소규모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국토사회의 수량과 함께 총영사가 이렇게 소속으로 늘어나 현재는 영사일을 7명의 주간 규모 구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40년간 국토사회의 규모나 진출격도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애틀란타 동포의 수는 76년 당시 아마 약 1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틀란타에 만약 10만 명 정도의 동포 이제 불과하고 있고 관할 지역 6개를 모두 포함하면 총 한 25만 명 정도의 이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76년 SKC가 최초로 투자 진출한 이후 현재 우리 동남부 지역에는 약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보면 애틀란타를 포함한 미 동남부 지역이 우리나라와의 상황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남부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우리 동포사회의 역할을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동포단체자님들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기억한 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포 원로대표이신 조중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김성진 총영사님, 우 총영사님, 그리고 영사님, 오늘 이 동남부 6개조를 관할하시는 아시다타 총영사관 40주년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기성 한인대장님 외에 많은 단체장님, 원로 평포님,
교민 그리고 교민 여러분, 바쁘신 날마다 스케줄도 마다하시고 개관식에 참석하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금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틀란타 총영사는 미 동남부 6개주 25만 교포의 민원 문제 등 전반에 걸쳐 미 주사회와 교포 사회의 위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 동남부 6개주 아까 150개 회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기업의 담당 남영사께서는 170개나 되는 대한민국 기업체의 활동을 지원 협조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기아, 대한항공,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체뿐만 아니라 총영사관 통계에 의하면 자그마치 120억불 약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한민국 기업체가 투자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지역의 25만 교포가 막대한 투자와 운영하는 기업체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불철주야 교포사회와 한국 기업체가 잘 되려고 음로 양로 활동하시는 총원장님과 많은 병사님의 노고에 약속하지만 큰 박수로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실정을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상상도 못했던 사건으로 혼란에 빠져있고 우리 조국이 처한 경제적, 안보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너무 우려스럽고 안타깝기 아니었습니다. 이럴 일수록 이 동남도 교포와 많은 기업들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자기 맡은 사업이나 의무 그리고 책임을 더욱 충실히 하여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조국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욱 건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 750만 교포들을 곧 대한민국의 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한다고 저절로 국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약 55년 전 1962년인가 제가 뉴욕에서 스트럭처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식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Do not ask what government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the government. 조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미가 있는 스피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 교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교포께서 컴퓨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아틀란타 총영사관 개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 동 양날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성 애틀랜타 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틀랜타 한 회장 대기성입니다. 아틀랜타 총영사관 개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영사님과 조중식 회장님, 민주평통 조성혁 회장님, 동남부연합회 손안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의 단체장님,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한인회관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민 여러분 및 소상공 여러분, 그리고 여러 단체의 힘입어 아틀란타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한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한때는 시카고 한국이고 애틀란타판에 조그마한 지사고 애틀란타가 소개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시카고를 밀치고 제3대 한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30년 넘어 해도 길거리 대사나 마트에서 우리 교민을 보면은 정말 반갑게 인사하기도 바빴습니다. 참으로 정겹고 감정이 살아있으면서 그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애틀랜타 한인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도 이제 한 세대를 넘었습니다. 우리 이세대가 책임지고 담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대가 짊어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3세대가 누려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서로 화합하고 뭉치고 단결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서로 화합하고 뭉치고 단결할 것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 사업을 2018년 33대 한인회에서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사진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총영사관 강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유종의 일을 보내시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성 회장님 축사 고맙습니다. 소란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부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소란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포 여러분, 오늘 뜻깊은 아틀랜타 총영사관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동안 조국 대한민국의 성장은 현재 우리와 같은 해외 동포의 자긍심과 자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아틀랜타 총영사관은 그동안 미 동남부 25만 한인 동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영사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냥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이 자리입니다만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우울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매우 안타까운 시련을 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래왔듯이 조국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시밖에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25만 이 동남구 한인동포들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한인동포를 위해 애쓰신 김성진 총영사님을 비롯한 영사관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건전한 우리 동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성혁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되는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총영사님, 백희성 한인회장님, 순남 동남부 한진연합회장님, 조중식 회장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선택해주신 단체장님 및 내외 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애틀란타는 1968년 창립되었고 후 성장하게 되어 1976년 공간이 세워졌으며 오늘 40주년 행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애틀란타는 미국 한인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포들의 화합과 영사 간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사 간에서는 이곳 아틀란타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동포들뿐 아니라 유학생들과 주재원들과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김성진 총영사님께서는 의회 행사, 한국학교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서 동포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차세대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도 동포들과 화합하며 소통하고 많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성진 총영사님과 모든 영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 원숭이 해에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만 기억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정년 박해인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김성진 총영사께서 한인 차세대 육성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 3시쯤 토네이도 진짜 경보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기를 불신하고 또 연말이 바빠서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33개 한인단체 하고 동포 언론사 대표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4년 10월 17일에 이제 부임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코리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수안에서 행사를 바로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러 한인단체에서 환영한다는 자리들, 환영 자리들 많이 마련해 주셔서 제가 단내 차원에서 한 번 만찬을 여러 이 지금과 같은 비슷한 포맷으로 모시고 만찬을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흘러가겠지만 제게는 애틀란타 지난 2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들께는 말씀드렸지만 내년 말에 이제 제가 30년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임을 할 예정입니다. 2001년 2월에 제가 워싱턴에서 시작된 그 미국 근무가 보스턴하고 LA에 의해서 인정도 많고 날씨도 참 좋고 그리고 내일이 더 발전하고 있는 우리 애틀란타에서 마무리 짓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별사는 아닙니다. 아직 기다리라면 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동안 관할 6개죠. 물론 이제 애틀란타에서 계시는 분은 저를 자주 보시지만 6개주에 한인 애들이 많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 저들 아마 3년에 한 번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이제 많이 출장 기회가 있으면 한인은 아마 그분들 좀 많이 뵈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치 않더라고요. 다만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그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그 열정을 갖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각 한인 단체 장님들이나 임원들도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인 단체나 어디 그 소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위에 어려운 한인 분들께 특히 우리 연말 같은데 재정적으로 또 후원도 하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제가 무슨 매직 솔루션에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여기서 10년, 20년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이신 김에 한번 같이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뭘 좀 했으면 좋겠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던져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또 이제 각 단체별 행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Out of the context. 그렇지만 각 단체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가려가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국 한인 사회가 변화한다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미국의 50개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동남부에 어디 정말 한인 사회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한인 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스케일, 규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쓰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이런 변화를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또는 중남부 한인 사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말씀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 다른 사회, 다른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차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델은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델을 애틀랜타나 동남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 청년사람에서 5년, 10년 후에 이러이러한 활동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걸 좀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저희가 대사관하고 청년사관 9개에서 10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베이스, 매일 각 지역에서 50개 지역에서 한인사회에 일어나는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4년 10월에 부임한 이후에 미국 지역에 있는 각 공간장들끼리 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6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시카고 이겼다고 그죠? 규모가 우리 대장님이셨죠? 처음에 자기가 산이라고 자기 우겨서 제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산이라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시카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산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6번 그 공간장들하고 이제 대단히 이제 각 지역에서 한인사회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상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다 모든 공간이 활동을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하고 있는데 10년 전 제가 대해서 근무할 때보다 미국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한인사회 변화는 그 속도나 스케일이 제 예상을 훨씬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의 세대 교체, generation shift, 즉 동포 2세, 3세의 성장세는 매우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정계, 경제계, 문화계, 학계, 과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2세, 3세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과연 우리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이렇게 유능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동포 2세, 3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 대답은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논의 자체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한인사회, 미주 전체에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미주 청년사회에서 보듯이 한인단체의 내부 자리다툼이죠. 선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제 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정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한인 각 단체별 예산으로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진 구성. 기본적으로 국내나 미주기사에서 이사진이라고 하면 그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파이낸스를 해결해 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단체 각 단체를 보시죠. 이사진에서 회장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변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런 무슨 송년회 행사에 보니까 미국분들이 꽤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하기 우리 한인단체 행사에서 그래서 참 이거 this is backward 다시 거꾸로 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한인사회가 도약이나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트로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10년 이내에 한 회사에는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후세들이 미래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지금부터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 동남부 애틀랜타 한인사회 매일 성장하고 있는 한인사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2013년 봄 애틀랜타 한인회 관련 화제로 소집되었죠. 그리고 여러 한인단체와 천여 명의 한인들이 모금활동을 통해서 이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이 건물 규모나 기금 모금 실적은 미국 내 한인사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애틀랜타 한인사의 무한한 잠재력은 영국 정부와 미국 내 다른 한인사회의 잠재력을 증명하기에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그 강력한 그 에너지,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에너지를 잘만 활용해서 쓰면 미국 내 어느 한인사회보다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일들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차세대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도 많이 드렸죠. 아까 그 우리 조중식 회장님께서 원래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업 숫자를 우리 남영호 경제부장한테 확인도 하셨는데 170개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71개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 동남부 지역에 한인은 25만 명 그리고 한국 기업이 170여 개, 투자 규모 120억 불, 그리고 애틀랜타 한인의 브루스 수원의 한인타운으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LA같이 독자들이 한인 경제의 기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그 한인 단체들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인 사회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소식은 애틀랜타가 국내하고 그리고 미국 내 다른 한인 사회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명이 참석한 전미 과학기술인 학습대회가 애틀랜타에서 개최됐고 금년에는 100여 명의 장애인 올림픽 선수단이 최초의 전지 훈련 장소로 애틀랜타를 선택해서 성공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브라질로 출발했습니다. 내년에 세계 로타리 클럽 총회가 애틀랜타에서 개최되고 한국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00여 명이 참석할 전미 교사협의회 총회, 낙스 총회가 애틀랜타에서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1년 동안 장관급 이상 영국 정부 고위 인사와 정치인, 경제인들이 애틀랜타 방문도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동남부 지역 특히 애틀랜타는 서부의 LA, 동부의 뉴욕과 달리 지난 40년 동안 큰 부침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는 애틀랜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엘레나 뉴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성장 모델,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주정부나 경제계, 영사단, 그리고 다른 민족 행사에 초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주민단체나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해보면 우리 한인 행사와는 여러모로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우선 행사의 내용이나 형식도 다르고 참석자도 미국 정부 고위인사, 정치인, 기업인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외국 총무사도 초청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행사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특별한 연사를 초청해서 기조 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 운영 또는 특정한 사업에 필요한 모금, 펀드레이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단체 행사를 쭉 보면 기본적으로 행사가 끝나도 글쎄요, 우리가 무엇을 같이 공유했는지, 그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무슨 컨트리뷰션을 할 건지, 그런 게 제가 좀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보면서. 물론 이제 연말이나 이런 시에 그 송년회나 뭐 이런 거야, 신년회나 그런 건 그러겠지만, 이 연중에 하는 행사들이 그런 행사를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씩 의미 있는 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인사회의 공통 아젠다는 지금 무엇일까요? 뭐 아젠다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한인회관이 화제로 소진됐을 때 모든 한인들이고 한인회관을 새로 마련하는 공통의 아젠다를 이제 있으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뭘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한인사회의 공통의 아젠다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속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미 대선 과정을 보면 한미 안보동맹,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같은 이민정책의 현황, 그리고 세금, 의료보험제도 같은 이 한인사회가 그 어느 때, 어느 대선 때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과거 선거와 똑같이 다른 소수민족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관할 지역 6개주 주지사나 뭐 주정부 고위인사나 그 다음에 한인타운, 심지어 여기 한인타운과 한국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연방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주의회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지역구에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는 하는데 누가 한인사회의 대표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한인단체들, 한인들이 투표를 안 하죠. 그러면 바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인들을 배려할 이유가 전혀 없죠. 투표를 안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투표를 뭐 생업도 바꾸시고 또 투표하는 제도가 이렇게 한글로 좀 이렇게 뭐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10년, 20년 얼마나 더 가도 되는 건지 한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전자는 투표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냈는데 뭔가 이런 고민을 해서 우리 함께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그런 아젠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이제 미 대선 과정에서
쭉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유심히 그 이번 뭐 대선에서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미셸 오바마 대통령 연구인이 유세 연설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거로 위고말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사실 우리 한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아메리칸 values 뭐 다 아시지만 정직하죠.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대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뭐 남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정신 그리고 인종,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죠. 그리고 남녀간의 젠더 이퀄리티, 양성평등. 그 다음에 우리 샘 파워기 이번에 주하원이 됐는데 약간 그 나이 많으신 원로 동부님들께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 같은 이런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미셸 오바마 대통령 연구인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나가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우리 한인 사회 내에는 물론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들이 알아듣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런 American values 그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선행과 조사를 통해서 주위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우리 각 한인 단체장님들, 임원진, 그리고 복지가 후원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우리 한인사회에 사회에서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계속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두 번째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이 파탄되고 있겠죠. 그러면 그 현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와 비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이제 뭐 난 그냥 싫어.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아무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대안 없는 비판. 그리고 자기는 책임 안 지더라도 실제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버립니다. 책임을. 그리고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인신공격을 합니다.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뭐 말하는 게 버릇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뭐 인신공격 이 같은 형태는 저는 분명히 우리 한인사회가 연락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엄마는 대비에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한인 2세, 3세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민 1세들이 힘들게 갖고 온 이 애틀란타의 훌륭한 한인사회의 소중한 기반을 우리 동포 2세, 3세들이 잘 이어가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각 한인단체들이 단체장 선출, 이사진 구성, 운영자금 조달 방식, 행사와 사업활동 방식 등에 있어서 원점에서부터 충분히 다시 논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인단체를 이어받을 차세대 리더들을 지금부터 발굴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육성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차세대 육성 방안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 각 한인회와 가진 그 개별 간담회가 제가 우리 비서부 입장문 체크되고 그랬더니 2년 동안 54차례 됐더라고요. 애틀란타 포함해서 각 6개 주에서. 그래서 그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에 규모도 다르고 인원수도 작고 뭐 촬영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세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해 주셨고, 이미 이제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다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평통 밖에 장원님 구성이라든지 재외동부에서는 지원사업 선정,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같은 우리 공간에서 만회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세대를 많이 배려하고 해왔습니다. 공간 차세대 사업으로서는 공간에서 우리 자체 사업 예산으로 랩산타 플로리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지난 2년 동안 7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한인 사회에 진입할 차차 세대, 즉 평남도 6개 중 112개 학교에 다니는 4,40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연간 50만 불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사관에서는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차세대들이 한인사회에서 그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육성 문제는 일단 한인본부사회, 즉 한인 1세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애틀랜타에서는 내년 12월 초에 개최되는 차세대 전문직 네트워킹 행사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한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전 76년 12월 1일 우리 공간이 처음 창설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니 공간이죠. 인원수도 그렇고 사무실 규모도 그렇고 인원수도 적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뭐 중급 공간으로서 직원들하고 현장 우리 영사들하고 직원 합쳐서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일을 자꾸 뭐 벌리면 좋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일이 뭐 다 이제 예민히 바쁘니까. 저희 청년사관이 이렇게 40년 동안 15분 좋은 청년사님들 지나가셔서 이런저런 많은 업적을 하셨을 거고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제 우리 국가의 위상이 많이 변화가 됐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작년 기준에는 세계 11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반도의 절반을 따라가고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죠. 그렇지만 그게 작년 말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교하면 우리 바로 하나위 10위, 10위가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밑에 1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규모가 러시아보다 크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트레이드, 무역 규모는 더 높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위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이 중요한지,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우리가 영국보다 높습니다. 저희 청년사관 업무도 이제 지난 40년 동안 매우 이제 다양해졌죠. 아까 조정식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2005년에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공장을 처음 오픈했고요. 대규모 투자죠. 15억불. 지금은 뭐 추가 투자에서 30억불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이제 조지아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만 5천 명 일자리를 이 지역에서 창출했습니다. 우리 교육들이. 그러면 전 주지사나 다른데 이제 면담을 요청하면 잘 받아줍니다. 우리는 자기한테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가서 이제 말 떳떳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들 몇 명이라고 그러면 한 25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는 뭐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하는 그 영사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12월 중에 이제 각 신청을 받아서 각 단체별로 이제 소규모로 재정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뭐 문화를 과거에는 위주로 이제 미국 사회에 다녔는데 요즘은 좀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와서 한게 한반도 통일이라든지 또 한미관계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구체적인 아이템을 갖고서는 이제 제가 외교하죠. 그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위 퍼블릭 디플로마시 공공외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70여 개 기업들이 이런저런 내로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막 이제 개입을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측면인데 최근에 엘라바마에서 어느 기업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사업에서 만든 그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책을 제가 오늘 첫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보고 우연히 보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한 100만 불 정도 자기네들이 코스트를 뭐 낮췄다고 뭐 그런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남부 지역은 저희 동북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동포 인구수가 25만 명 그리고 제외국민 중에서 투표권자를 가진 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대단하다가. 근데 투표율이 작게 문제죠. 근데 이 애틀랜타를 보는 시각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여기 계속 사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다른 지역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상대적으로 잘 모릅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그 영향이 큰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원이나 경제원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사원에서도 한미관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미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미 대선 과정에서 왜 동남부의 에트란타 주 에트란타 청년사가 주목을 받느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약간 문제가 있는 그 주 경합주라고 하죠. 스윙고 경합주가 19개가 저기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치열한 게 플로리다 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였습니다. 그게 저희 관할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료들이 연방 장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내 현장 미국 상원의원의 그저 어프로브 받아야 되니까 내 현장에 보면 우리 한인타운에 인접한 여기 연방 하원의원이 톰 프라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헬스케어 보건복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알라바마 우리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알라바마 주의 제프 세션 상원의원이 법무장관으로 내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주 유엔 대사도 저기 내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이분들은 제가 다 만나본 분들이거든요. 커멘팅은 워낙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영상도 뭐 대부분 많이 하죠. 이제 한 2만 건 이상을 설치를 하니까. 그 외에도 공부가 많고, 또, 주가 이제 6개 주다 보니까, 한 1년 반 지나니까,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청년사는 결민들하고 교류가 없다고. 잘 만나지 않는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한인동포사회에서도 아젠다가 있으면 단체별로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한글학교도 그렇고, 동남대한테 저기, 그룹별로는 제가 저 처음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주위에 있는 항의사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죠. 아이고 제가 이제 보통 말을 하면 참 길어졌어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내년 봄에 애틀랜타의 교육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참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그동안 여기 한 학교에 근무하신 교사분들
노력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선우 형 회장님 어디 시작 이번에 또 이제 서울 갔다 오셨고 하여간 차세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정부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앞으로 좋은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마 교육원을 하나 설치하면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 한국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여러분께서 그 국내 정부 말씀하셨죠. 저 사실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내일 국내 뉴스 보시면 자부상 새로운 소식이 자꾸 나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으실지도 합니다. 오늘 그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국정조사가 개시가 됐죠. 그리고 국회 여야가 현재 그 탄핵 절차에 관한 협의를 해서 뭐 늦어도 9일 다음 주 그 금요일까지는 결론을 낸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죠. 아까 우리 조윤수 회장님이나 우리 선아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제가 6개 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지금 뭐 30년 하고 IMF 금융위기도 받고 뭐 그전에 이런저런 다 봤죠.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최근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뭐 많지 않습니까? 위기와 극복의 반복하는 그런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어려운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1번째 큰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그리고 불굴의 의지 그리고 애국심은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이 빨리 안정을 되찾아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멀리서는 아마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곧 연말을 시험하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업 모두 유종인들을 보시고 각 단체와 여러 공사장의 무모한 발전 기원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자 전 미주한인재단회장에 대한 감사자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은자 전 미주한인재단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이은자, 대한정보사회의 파악과 발전에 위한 공헌 후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 김성 부친. 네, 일부 행사 마지막으로 애틀랜타의 대표적 차세대 단체인 한미연합회 KAC에 대해 마이클 박 회장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박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진 총장님, 이하주 애틀랜타 전용사관 관계인들, 이 자리에 섭섭해 주신 각 한인단체들, 매우 기분이 좋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KAC 한미연합회 회장 박발경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KCN연합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주간단체 총사관 관계관 40주년 발전자의 수많은 차세대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KAC 한인연합회는 비정파 비영리 단체로 1983년에 설립되어 2003년에 출범된 애틀랜타 지역을 포함한 시카고,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워싱턴주, 오레곤주 등 미국 내 다수 지역에서 지역 사회 교육과 결속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연합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한 코리아 아메리칸 사회의 하나 문제 민원 해결, 민원 해결과 민권 주권을 목적으로 상호하고 있습니다. KAC에다가 올해로 유권자 등용, 조소 특정을 위한 공사 활동 전개, 문화 활동 동료, 정부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가 등 내일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KAC 한인연합회 정부 이사회 개최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대변하고 주민 참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후행한 애매한 권익과 이익 증진을 위해 공사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 7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는 Korean American Young Professional Night 행사가 열립니다. 각 단체와 대표된 대기업 차세대가 모여 결속과 유대감을 강화를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상호 교육을 통해 네트워킹 기관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주민 사회를 돕고 지역 사회를 대변하는 학생과 시민들 리더들을 양육하는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사회 각 언론과 단체 많은 분들이 관심과 후원 저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다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한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